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그 261쪽 무형 자산입니다. 예, 261쪽에 무형 자산.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형 자산 했었죠, 그죠? 오늘은 이제 무형, 형태가 없다. 요거는 형태가 없다. 그죠? 일단 형태를 갖지 않는 자산. 뭐,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그죠? 특허권 이런 거. 아, 이런 거 우리가 무형이라 해야죠, 그죠? 산업재산권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개발비. 권리금 있죠? 영업권. 권리금을 말합니다. 그죠? 뭐, 대표적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형자산이다. 그죠? 그 이런 자산을 우리가 장부에 계산하는데 교재 한번 보세요. 261쪽에 보시면은 그 무형자산은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그랬죠. 그 세 가지 조건의 1번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첫째 이런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이 가능하다.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식별이 가능하다. 그 특허권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기업이 통제 가능해야 된다. 통제 가능. 기업이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통제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이라는 건 돈, 돈이 돼야 된다. 그죠? 돈. 수익이, 내한테 수익이 돼야 된다. 돈이 될 수 있는 거. 물론 요 효익은 또, 요 효익 하면 항상 이렇게 돈이면 돈. 그죠? 돈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요 말 없더라도 같이 한 거. 효익 나오면 같이 그래 따라서. 유입 측정. 이렇게. 그죠? 식별 가능성,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효익이 있는 거, 효익은 유익 가능성, 측정 가능이 된다. 여기 항상 세 가지 요건입니다. 자산의 인식 요건 하면은 효익, 유입, 측정. 아셨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 그죠? 항상 전제가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는 게 첫째 뭐죠? 장부에 기장하는 거죠, 그죠? 알겠죠? 기본, 우리가 가장 기본 대전제가 우리 하는 게 뭡니까? 장부에 기장하는 거, 알겠죠? 장부 기장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하죠? 부기라 하죠, 그죠? 부기. 예. 장부 기장한다, 이거예요. 장부야. 그럼 어디다 기장하느냐? 그죠? 저런 자산이 이제 이 특허권에 생겼을 때 기장하겠지, 뭐. 그죠? 알겠죠? 그죠? 그 기장했다가 그 기간이 만료된다. 뭐 특허는 기간이 있잖아요. 10년, 20년 있죠, 그죠? 기간이 말로 되면은 소멸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보세요. 항상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 기억도 오래 가고 이해하기 쉽잖아. 그죠? 그냥 이걸 공부를 생각하시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재무 상태표에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자산이니까 여기 표시하겠죠. 그죠? 여기 우리가 이제 말하면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오다가 이제 무형자산 차례다, 그죠? 쭉 이제 기록하잖아, 그죠? 뭐, 특허권 얼마, 이렇게. 우리 기업의 장부에다가 적어야 되죠, 그죠? 또, 저 개발비가 얼마, 이래서. 영업권이 얼마 있다. 권리금이죠. 요 권리금 말합니다. 권리금 알았죠? 영업권 하는 거는 권리금, 요 권리금. 권리금 하면 뭘 볼 없잖아, 그죠? 권리금을 말합니다. 권리금 영업권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특허권을 요 장부에다 기록해야 되는데, 무슨 돈을 기록할까요? 이거. 돈. 어떤 돈을 기록해야 되죠? 자, 보세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어떤 특허를 하나 취득했다, 그죠? 그죠? 요 특허를 하나 취득했다면, 이 특허, 아, 요 특허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돈을 한 10억쯤 벌을 거다. 미래, 앞으로, 그죠? 특허를 가져, 특허를 하나 내가 하나 냈습니다. 그죠? 허가를 받았는데,
요 특허를 가지고 한 10억쯤 앞으로 돈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뭐 10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요걸 장부에다가 10억 적으면 될까요? 예? 내가 이 특허를 가지고 앞으로 아마 돈 한 100억 벌일 거다. 100억 벌일 거다. 예상하는 거죠. 그죠? 그 100억 벌일 거다 또는 10억 벌인다 하는 것은 돌을 가능성이 희박하잖아. 그죠? 확정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이것도 사실 금액이 얼마인지 측정 곤란하잖아. 요게 요건을 충족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적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적을 게 뭐냐? 요게 적는 돈은 요 이런 앞으로 돈 벌일 돈을 적는 게 아니고 특허를 얻을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을 적어줍니다. 아셨죠? 우리 회사가 요 특허를 하나 얻을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얻을 때까지 거기에 들어간 특허 비용.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들어갔다. 그 5천만 원을 적어주는 겁니다. 5천만 원. 이제 특허를 얻었으니까 여기 비용이 한 5천만 원 들어갔다. 앞으로 요 돈만큼 아마 건질 거다. 가는 그거죠. 그 비용만큼을 요 특허 얻었으니까 들어간 비용 본전을 찾겠지 뭐 그죠? 그 요 금액을 적어줘라 이겁니다. 특허에 들어간 비용. 그 개발비도 뭐냐? 그럼 이 마찬가지죠. 그죠? 제품을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개발비. 이걸 적어줘라. 이해하시겠죠? 그럼 권리금은 뭐냐?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내가 만약 학원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학원. 학원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우리 학원이라면 이 학원에 권리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그죠? 권리금. 그럼 이 권리금이라면 현재 우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권리금이 아마 앞으로 팔면 한 권리금 쪽 한 5억 안 받겠나? 그죠? 이 학원을 만약에 판다면 이 학원이 한 뭐 한 20명이 넘었는데 우리 학원을 판다면은 권리금 한 5억 정도 받을 수 안 있겠나? 하는 이 돈은 아직까지 줄 사람이 5억 줄지 안 줄지도 모르잖아. 그죠? 이 금액을 적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예상하는 거 아마 앞으로 5억 안 받겠나 하는 거. 그죠? 내가 예상하는 요 돈을 뭐라 하나 이라면은 내부 창출 영업권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내가 내부적으로 내가 예상해 보는 금액 내부 창출 영업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알겠죠? 그죠?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요거. 요거는 장부에 계산하면 안 된다. 알겠죠? 내가 예상하는 거 이거는 그죠? 줄 사람들이 얼마 줄지도 말 수도 없고 요거는 믿을 수가 없잖아. 그죠?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부 창출 영업권 요 금액을 적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금액 줘야 되느냐? 요거 반대말이 있잖아. 요거 반대 뭐죠? 외부. 아,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 요 금액을 장부에다가 기록하자. 요게 들어가는 거는 요 금액이다. 요거. 아시겠죠? 요거. 뭐라 했죠? 시작. 외부 창출 영업권. 아시겠죠? 그죠? 아, 요건 안 된다. 기록하지 말자. 외부 창출 영업권이다. 알았죠? 그 요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외부에서 창출 영업권이 뭐냐? 요걸 잠깐 설명드릴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죠?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한답니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재산이 얼마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회사가 지금 자산을 100억치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부채를 40억 지고 있다. 알겠죠? 이런 회사를 내가 인수한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뭐 뒤에 단을 빼겠습니다. 100원짜리고 부채가 30원. 요 회사를 내가 몽땅 인수한답니다. 인수한다는 거는 요것도 인수하고 요것도 인수하는 거잖아. 그죠? 같이 인수한다 이거죠. 얼마짜리 회사죠? 60원짜리잖아. 요걸 우리가 몽땅 부채도 같이 꺼앉는 거, 요걸 우리가 종합평가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몽땅 인수한다, 그죠? 요걸 우리가 요래 표현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수한다 해서 종합평가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실무에서는 요래 합니다. 알겠죠? 하면 우리 회사를 인수할 때 그 회사가 지고 있는 빚, 거래처에 뭐 갚을 돈이 있잖아. 그걸 같이 인수하잖아, 우리. 그죠? 당연히 인수합니다. 다 정리해라 하면 다 못하잖아. 그 거리가 많은데 인수하죠. 이거 알겠죠? 요 같이 인수하는 요거.
요걸 무슨 평가법? 종합평가법. 아시겠죠? 요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다? 60원짜리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60원이라는 게 뭐죠? 자본이죠. 요게 60원 이 말이잖아. 자본이란 다른 말로 자산에서 부채 뺀 걸 뭐라 한다? 순자산. 같은 말이죠. 그죠? 순자산, 요 순자산 말을 많이 씁니다. 순자산. 자본. 순수한 자산 뺀 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자본. 60원 하나 알겠죠? 그죠? 그럼 이 회사는 60원짜리 회사다. 그죠? 그런데, 그럼 이런 회사를 내가 인수한다. 이런 회사를 인수, 매수, 합병, M&A, 인수를 하는데, 그 60짜리 회사입니다. 그죠? 말한 결과적으로. 그죠? 60짜리 회사인데, 지불한 대가, 대가를 90원 줬답니다. 90원 지급했다. 그 이거보다 많이 지급했다. 또는 이거보다 적게 지급했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그죠? 60짜리 회사인데, 내가 더 많이 줄 수도 있을 거고, 싸게 살 수도 있겠지, 뭐, 그죠? 이때, 60짜리 회사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요거, 요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60짜리 회사인데, 요거 60짜리 회사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여기 자, 60원이니까, 지불한 대가 90원에 더 많이 줬죠? 웃돈 더 줬잖아. 30원. 요 차액 30원을 뭐라느냐? 영업권이라 이랍니다. 영업권. 알았죠? 영업권. 요걸 영업권이다 이라고. 요거는 내가 60짜리 회사를 50원에 사서 10원 이익 받잖아. 그죠? 요걸 요래 표현합니다. 예, 염가, 매수, 차익 이렇게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염가, 매수, 차익. 과거에는 이걸 뭐 부의 영업권이다 이라 하기도 하고 합병 차익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이거는 손해본 거잖아. 더 줬으니까. 합병차손, 이건 합병차익이라 하다가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 외에 지금은 이제 영업권이라 하고 이걸 영가매수 차익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이건 이익한 거잖아. 그럼 이 계정은 수익계정입니다. 수익계정. 이 계정은 무슨 계정? 자산계정입니다. 아셨죠? 자산, 자산. 왜? 돈 더 줬는데 왜 자산이냐? 자, 내가 웃돈을 더 주고 샀잖아. 그죠? 웃돈을 더 주고 샀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A라는 회사를 내가 내 거 해드렸잖아. 이걸 다른 사람한테 또 넘깁니다. 그죠? 넘기면은 웃돈 좋은 것만큼 또 받아야 되잖아. 받을 권리가 생긴 걸 보고 요건 자산 처리해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요거, 요거, 요거 보세요. 순자산을 요게, 요게 크다. 그죠? 대가가 컸다. 요거보다 요게 초과됐잖아. 그건 뭐라 한다? 영업권. 요금액보다 여기 적다. 그죠? 저금은 뭐다? 영가 매수 차이. 알았죠? 여기 크면은 지불한 대가가 크다. 영업권. 자금은 뭐라고? 영가 매수 차이. 이해되죠? 그죠? 요게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론 문제도 나옵니다. 이론 문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수하는 그 회사의 순자산보다 지불한 대가가 크면은 영가매수 차익이다. 틀렸잖아. 요게 크면은 뭐라 했죠? 영업권. 요걸 말로 해서 말로 알겠죠? 거기 이론 문제에서 그걸 내기도 하고 여기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요것도 나오기도 하고 또 나왔었죠. 그죠? 영업권. 알았죠? 그죠? 요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무형자산에서 요게 가장 핵심 시험에 나왔다. 요거, 요거, 요거. 아시겠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자, 보세요. 이때 영업권을 뭐라느냐? 우리가 A라는 회사를 외부에서 사왔잖아. 그죠? 외부에서 사왔을 때 요 영업권을 요래 표현합니다. 말했죠? 시작. 외부 창출 영업권. 알았죠? 그럼 이제 요, 요게 우리가 권리금 얼마 줬죠? 30원 생겼잖아. 요 30원을 요게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 여기다, 여기. 아, 30, 요래 적어준다.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예, 요걸, 요래, 요거 적는 게 요걸 적어준다. 알았죠? 요걸 뭐라 한다? 시작. 외부 창출 영업. 요거는 적으면 안 된다. 그죠? 요거는 인정 안 한다. 그럼 시험 문제 알겠죠? 그죠? 우리 재무 상태표에 계산하는 영업권은 내부 창출 영업권이다. 틀렸잖아. 무슨 영업권? 외부 창출 영업권. 요렇게.
여기서 문제를 자꾸 만듭니다. 그죠? 됐죠? 예. 그럼 우리가 요 무형자산 하면은 딱 하나 정리해. 요거 하나 핵심이다. 아, 요게 포인트. 한번 더 할게요. 요 권리금은 이거는 토크권이나 개발비나 영업권 이런 거는 결국은 뭐냐? 이걸 가만 보면 이것도 비용이고 이것도 비용이잖아. 그죠?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돈 더 줬잖아. 그죠? 내가 손해받던 비용이잖아. 결국은 그죠? 돈 더 줘. 어떤 더 줬으니까. 현 시점에 봐서는. 그죠? 그건 결국은 이제 이게 원래는 말하면 비용입니다. 그죠? 이게 비용인데 앞으로 내한테 돈이 되니까 효익하는 건 돈. 알겠죠? 이게 원래는 비용인데 이게 앞으로 내한테 돈이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돈을 내가 돈 벌 수 있잖아. 그죠? 토큰을 얻어도 이게 다 돈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효익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장부에다가 자산으로 계산했다. 이 자산을 무슨 자산? 무형 자산. 그리고 요 자산을 했다가 이것을 그 효익이 미칠 수 있는 기간, 요 효익이 내한테 줄 수 있는 기간, 그걸 뭐라 하죠? 내용 연수. 알았죠? 내용 연수 동안에 요걸 다시 비용화한다. 비용으로 떨어간다, 이거. 원래 비용인데, 내한테 돈이 되니까 뭘 해놨다가 자산을 해놨다가 그죠? 요걸 그 내용 연수 뭐 특허권이면 특허권 기간 있잖아, 그죠? 요런 일정 기간 동안에 다시 비용화한다. 요 비용화하는 요걸 뭐라 하느냐? 상각한다 이랍니다. 상각비.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비라 하죠.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 상각비라 이라 부릅니다. 아, 이때 이걸 우리는 무형자산 상각비라 한다. 그래서 특허권 상각비, 개발비 상각비 이런 식으로 알겠죠? 상각비라 합니다. 상각비. 우리 앞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하는 건 무슨 상각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은 무슨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그래, 상각하는데, 요거는 영업권은 상각 안 합니다. 알았죠? 왜? 영업권은 우리가 내용 연수를 한정할 수 없다. 비한정. 얼마 동안 권리금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요거는 상각 안 합니다. 과거에는 20년, 최대 20년 동안 상각했는데 지금 상각 안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영업권은 상각 안 한다. 그래서 요거는 상각 안 한다. 비상각. 그죠? 우리 유형자산에서 상각하는 건 뭐였죠? 유형자산에서 상각 안 하던 거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상각 안 하잖아. 무형자산은 뭐 영업권 상각 안 한다. 그 영업권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그 핵심이다. 영업권 다 나왔습니다. 그럼 자 다시 정리할게요. 무형자산에서는 이런 건데 요 특히 요거 영업권. 영업권은 외부 창출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죠? 요럴 때 발생되는 거. 그죠?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그 초과 금액을 뭐라 한다? 영업권. 알았죠? 영업권이다. 요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 영업권은 나중에 이 요걸 자산 계상했거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계상한 이유가 뭐냐? 다음에 이 회사를 다른 회사에 또 넘긴다면은 내가 다시 그만큼 또 받겠죠. 그죠? 권리금 생긴다 보는 거고 또 하나 권리금을 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회사에 그 가치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권리금만큼 미래 앞으로 초과하여 수익이 생길 거다. 이게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를 영업권이라 이래 표현. 말이 좀 어렵지만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아, 미래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로 환원한 금액을 뭐라 부른다? 영업권이다 이랍니다. 미래 내가 얼마 벌이라 생각하는 그 돈을 오늘 내가 앞으로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죠? 그 돈을 나중에 내가 이 회사가 사면은 얼마든 벌일 거다. 그걸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지급한 돈을 뭐라 한다? 영업권 이래 표현. 그걸 이래 표현합니다. 미래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
아시겠죠, 그죠? 예, 요 말도 한번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 혹시 나오면은 요 말도 한번, 아,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미래, 앞으로 미래 돈 생기잖아, 돈 수익. 그거 그 돈 내가 버려 드릴 돈 저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한 그 이상 버릴 거. 그 이상 버릴 돈에 대한 현재 가치를 뭐라 한다? 영업권. 알았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영업권은. 요거 하나 정확하게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영업권 하나. 네, 됐죠? 다음. 그 다음에 그죠? 요거.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요거 하나 하고 나면 이건 할 거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개발비. 개발비. 자, 우리가 보세요. 회사, 우리 이제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죠? 뭐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해야 되죠. 그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해야죠. 제품을 연구하다가 제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개발한다. 그죠? 개발 단계가 거의 완성 단계 돌입하면 이제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제조 단계. 만들고 나면 물건 팔아야 되죠. 판매 단계. 팔고 나면 돈 회수해야 되겠죠. 회수 단계.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반복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한번 설립하고 개업하고는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끝나버리잖아. 여기 계속 반복되죠. 여기 이렇게 반복. 뭐 쉽게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는 휴대폰 생각하세요. 휴대폰 뭐 그죠? 그 뭐 처음에 그 이제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뭐 액티브 얼마 나오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연구 개발해서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그 투자한 비용이 굉장하죠. 그죠? 이자 연구 개발하고 만들고 팔고 삼성전자 생각하시면 되죠. 계속 반복된다. 그죠? 이런 경우에 여기 우리가 요 관계는 그죠? 제조 만드는 단계 요게 바로 뭐냐? 원가 해계입니다. 원가 해계. 팔고 회수하는 과정이 뭐냐? 요게 재무 해계를 하는 거죠. 재무 해계. 요게 이제 해계하기고. 요게 이제 말하면 내부적으로 투자된 돈이잖아. 내부. 그렇죠? 기업 내부적으로 투자한 돈이잖아. 이 단계까지. 그죠? 그 아직까지 물건을 안 팔았으니까. 아직 투자한 거. 그렇죠? 요 단계에 투자한 돈을 우리는 창업비를 합니다. 개업 단계는 개업비를 합니다. 연구 단계에 들어간 거는 연구비를 합니다. 개발 단계에 들어간 게 두 가지 나눠진다. 알겠죠? 요게 하나는 경상 개발비와 개발비 이렇게. 이 경상하는 거는 일상경 뭐 일상상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그죠? 이걸 여기까지는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요것만 자산이다. 요 개발비 요거. 알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재무회계 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요 이제 핵심이 요거죠. 그죠? 설립 단계, 개업 단계, 설립하고 개업하고 연구하고 개발한다. 그죠? 연구 단계, 개발 단계 들어간 거. 요거는 연구비. 개발 단계에 들어간 거는 구분돼서 연구 단계에 들어간 돈은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개발 단계에 들어간 거는 경상 개발비로 가버리면은 비용이 되지만은 개발비 계정으로 가면은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 하는 거예요. 나눠지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요건. 요런 요건을 충족한다. 요건. 이 개발비라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을 할 수 있는 기업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기술력. 또 물건을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나면은 그 판매할 수 있는 그죠?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또 충분한 우리가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또 판매력이 있어야 되고 요 세 가지 기술력, 자금력, 판매력 팔 수 있는 어떤 거죠? 말하면 대리점 이런 게 이제 구축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 돼야 되겠죠. 효익에서 된다, 그죠? 요 효익은 또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려는 기업의 의도에서 된다. 요 여섯 가지 요건. 요 요건을 다 충족하면은 요거는 개발비라는 자산 처리해주고,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경상개발비로 하여 비용 처리한다. 이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요건이 있구나. 그래서 자, 요 조심할 건 항상 이렇습니다. 보세요. 연구 단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맞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오호. 다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 연구 단계, 설립 단계도 모두 뭐하고 비용 처리하죠. 개업 단계도 뭐죠? 비용 처리하죠. 연구 단계도 비용 처리하잖아. 그런데 개발 단계는 단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 틀렸잖아. 개발 단계에서는 비용이 되는 것도 있고 자산 되는 게 있잖아. 그게 시험 문제란 말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시험 문제 만들어요. 알았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맞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자산 처리한다. 아니잖아. 그죠? 그게 시험 문제. 알았죠? 예. 그 우리가 항상 요런 기본 이런 걸 이해하면서 그 객관식 시험. 예? 예. 우리는 객관식 대비해야 되잖아. 그죠? 시험이 어떤 데서 문제가 나온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하면서 항상 말씀해 드리잖아.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 알겠죠? 그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리던 거. 아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알고 가자. 뭐냐? 요 부분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연구 단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서 보면 연구 단계, 개발 단계, 명확하게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왜? 이걸 좀 구분해 줘야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은 기업에서는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리 가버리면은 자산이 될 수도 있죠. 이리 가면 무조건 100%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법으로 좀 정해 놨습니다. 요 연구 단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요게 네 가지 경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가지다. 이렇게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은, 여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색하는 활동. 요게 연구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우리가 예, 만들어서 팔 건지, 그죠? 어떤 새로 지식을 탐구, 탐색하는 활동이다. 요렇게 이해하시고, 요게 뭐냐? 개발 단계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시제품이죠. 그죠? 시제품, 샘플, 시제품. 이제 본격적 시제품 만드는 과정이에요. 시제품, 샘플. 요걸 이제 제작, 설계하는 활동, 요런 활동 우리가 개발 단계다. 대표적으로 요렇게 해서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구분하세요. 요게 네 가지 나옵니다. 네 가지씩. 책을 잠깐 볼게 해보세요. 네 개씩인데,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266쪽, 266쪽의 아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그 네 개는 연구 단계예요. 그죠? 267쪽에 그 개발 단계 나오죠. 그죠? 방갈로 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그거는 개발 단계 네 개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한 시간 한번 읽어보시고 대표로 요런 요 정도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연구 단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 탐색, 탐구, 탐색. 개발 단계 뭐라 했죠? 시제품 설계하는 활동이다. 요래 아시고, 요렇게, 아, 요런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요 단, 요 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아래, 동그라미 6개 나와 있죠. 1번부터 6번 나와 있잖아. 그죠? 그 6개가 이겁니다. 이거, 이거. 요거, 요거. 6개. 응? 이거는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요. 기술력, 자금력, 판매력, 효익, 측정, 의도. 요게 6가지다. 그죠? 요래 보시면 됩니다. 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269쪽. 269페이지에 가운데 기본에 이제 2번 나와 있죠. 그 장을 한번 보세요.
울산 회사가 자산은 320만 원, 부채가 100만 원, 자본잉여금은 50만 원, 이익여금 60만 원 회사를 270만 원 주고 현금 주고 매입했다. 종합평가법에 의한다면 영업권은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회사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산 빼기 부채, 자본이 얼마인지 보면 되잖아.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알았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얼마죠? 320만 원. 자본 얼마죠? 100만 원. 그럼 자산 부채 빼면 얼마? 자본이 얼마? 220만 원. 이 회사에 220만짜리 회사다. 220만짜리 회사를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까? 270만 주고 샀다. 돈 더 줬죠? 얼마? 50만 원. 이걸 뭐라 한다? 영업권. 알았죠? 답 영업권 50만 원이다.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셨죠? 예. 다음 뒷장 보세요. 270조에 가볼게요. 그거 보면 아래 투자부동산이 나오죠. 그죠? 투자부동산 예,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이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이 하나 더 있는데 요 부분만 하나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무형자산을 요거 안으셔야 됩니다. 영업권은. 예.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자산에서 투자부동산이다. 그 투자부동산이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그죠?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다. 그죠? 요거는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죠? 예,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목적이 뭐냐? 요게 바로 이겁니다. 시세 차익이겠죠. 그죠? 첫째, 빌딩 같은,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두 번째는 시세 차익, 샀다가 대파는 게 시세 차익이잖아. 그죠? 시세 차익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우리는 투자 목적이라 한다. 요게 이제 투자 부동산이다. 아,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 투자 부동산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기본적인 사항 아셔야 됩니다. 요건 시험에 아무도 나올 때 하나는 이론 문제, 하나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는 투자 부동산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요게 이론 문제. 투자 부동산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요게 이론 문제입니다. 예,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거. 요게 하는 이론 문제인데 거기에 바로 어디 있느냐? 27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교재 270쪽에 보세요. 아래. 아래 보면은 제일 아래 줄에 투자 부동산에 예 나오죠. 그죠? 제일 아래 줄에 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와 있잖아. 그건 투자 부동산의 예. 예고. 고 2번에 보면은 투자 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가 나와 있잖아. 그죠? 1번, 2번, 3번, 4번. 4개. 그걸 구분하시면 돼. 알겠죠?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아셨죠? 1번, 투자 부동산인 거 보세요. 장기 시세 차이. 이거 투자 부동산이잖아. 그죠? 1번, 여기 들어갔고. 2번, 장래 사용 목적을 위해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지가 이런 건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시세 차익으로 본다, 간주한다, 여기 들어간다. 그리고 운용리서 임대를 하고 있다, 그죠? 예, 여기 3번,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운용리서로 보유하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4번, 여기 들어가. 미래 투자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건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5번. 이 다섯 개가 투자 부동산이다. 예, 그거 보면은, 운용리서란 말이 나오죠. 운용리서와 금융리서가 있는데, 우리가 리서 하는 게 있잖아요. 리서. 들어보셨죠?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 자동차 리스 하면 자동차 빌려주는 거잖아. 그죠? 리스. 리스가 회계학에서는 두 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상에서는 처리하는 게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요거는 예, 회계처리 할 필요 없고 운용 리스라는 거는 임대를 말합니다. 요걸 임대. 임대한 걸로 보는 거고 금융 리스라 하는 거는 판매한 걸로 봅니다. 매매. 판매한 걸로.
요거는 판매한 걸로 보는 게 금융리스다. 이제 실제 판매는 아니죠. 그죠? 근데 판매로 간주해버립니다. 그걸 금융리스를 한다. 알겠죠? 요 금융리스는 팔았는 걸로 보는 거고, 빌리 좋은 걸로 보는 건 뭐다? 운용리스입니다. 알았죠? 예, 요거는 판매한 걸로 본다. 우리가 이제 리스를 했는데, 리스 기간이 그 물건의 내용 연수의 거의 4분의 3이 이상이 되거나, 그 리스료, 받는 그 임대료가 전체 또 4분의 3 이상이면은 판매한 걸로 간주해서 회계 처리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금융리스라 합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요 말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운용리스는 뭐라 그랬죠? 임대. 금융리스를 하면 뭐다? 판매. 판매한 거. 다시, 투자부동산 얘기를 다시 볼게요. 시세 차익 목적이다. 아, 여기 들어가고. 장래 사용 목적 굉장히 못한 지 이것도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겁니다. 이것도 요래 간주해 버립니다. 3번에 보니까 운용리스. 여기 봐. 임대. 4번도 운용리스. 임대. 5번 투자 부동산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것도 당연히 투자 부동산이다. 요래 다섯 가지 종류가 투자 부동산이고, 투자 부동산이 아닌 거 나왔잖아. 그죠? 1번.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 이거는 상품이죠, 상품. 부동산이라도 판매하기 위한 거는 상품이라 하고, 예. 두 번째,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 이거는 내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부터 하나, 그 공사 하나 입찰을 받았습니다. 내가 입찰을 땄다, 그죠? 도구 계약을 했다면은, 그걸 나중에 완성되고 나면은 서울시에 주고, 나는 수수료만 받잖아, 수수료. 대가만 받으니까. 부동산 내 거 아니니까? 아니가 제외. 내 거 아니잖아. 그죠? 3번은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 이거는 우리가 유형자산이라 합니다.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이 아니고 유형자산. 금융리스로 정한 부동산. 금융리스는 팔았다 그랬죠? 팔았으니까 제외. 그래서 그 우리가 투자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은 투자부동산인, 투자부동산을 열거했다. 종류를 열거했는데 아닌 거 어느 거냐 이래 물어봅니다. 투자부동산이 아닌 예를 열거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이론 문제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계산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자 자산 뭐 건물을 그죠? 내가 100원에 사왔습니다. 100원에 사왔는데 이게 만약에 연말에 그죠? 5월 1일 날 100원에 사왔는데 12월 말에 시가가 만약에 130원이다.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원가를 그대로 기장한다. 그죠? 그걸 무슨 법? 원가법. 요걸 바꿔주면 무슨 법? 시가법. 그죠? 요걸 요래 해주면 요 시가법이고, 이걸 그냥 놔둔,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거 무슨 법? 원가법. 그렇죠? 알죠? 그죠? 원가법이고, 요걸 요래 바꿔주면 무슨 법이라 한다? 시가법이라 합니다. 그죠? 요걸 우리 말을 원가로 하느냐, 시가로 해주느냐. 요걸 우리가 간단히 말을 이랬습니다. 원가로 하느냐, 시가로 다시 장부에다 계산하느냐. 요걸 우리 유형 자산에서는 표현을, 요걸 뭐라 했나 이러면은, 원가 모형이라 그랬죠. 요걸 뭐라 했죠? 재평가 모형. 말만 이렇게 바꿨잖아. 그죠? 원가 모형이다, 재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투자 부동산에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로 하면은 무슨 모형? 원가 모형. 시가로 하면은 이걸 우리는 요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공정가치 모형이다 요래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죠? 예, 이건 딴 뜻이 아니고 원가로 하느냐 시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유형자산에서는 원가 모형 요것도 같은데 요거는 말을 바꿔가지고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이라 하고 투자부동산은 무슨 모형? 공정가치 모형 요래 말만 바꾼 겁니다. 알겠죠? 말 시가로 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공정가치 뭐 요거 있죠. 그죠? 투자 부동산에서 요걸로 하면은 요거는 요거 감가상각 하지 말합니다. 안 한다.
이거는 당연히 강화상 해야죠. 그죠? 그 자산의 강화상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건물이면은 기계, 이런 건물이나 기계는 강화상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안 합니다. 공리같이 모형은 강가상을 하지 마라.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면 되죠. 그죠? 다시. 공정같이 모양은 뭐 안 한다? 강가상 안 합니다. 알았죠? 안 한다 하는 걸 아세요? 그래, 시험 문제에 투자 부동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안 하는데, 혹시 나왔을 때 원가 모형으로 한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공정같이 모형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 우리 회사는. 공정같이 모형을 선택했다 하면은 요거는 뭐 안 한다? 강가상각 안 한다 하는 거. 알겠죠?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죠. 이걸 왜 안 하느냐? 그죠? 그 이유는 몰라도 되는데, 이런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을 100원 주고 샀습니다. 강가상각을 했는데, 여기 강가상각 한 20원 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장부가 얼마죠? 80원이잖아. 요걸 내가 팔았습니다. 처분했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이걸 만약에 150원에 팔았다. 알겠죠? 그럼 8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면 이익 얼마 생겼습니까? 70원 생겼잖아. 잘 보세요. 이익이 70원 생겼는데 원래 강가상각비가 20원 들어갔죠. 비용이. 그럼 비용이 20원이고 이익이 70원. 결과는 이익이 얼마? 50원이잖아. 이때 잘 보세요. 요걸 우리가 안 해도 요걸 요래 팔았다 하면 100원짜리를 요래 팔으면 이익 얼마 생깁니까? 50원 나오잖아. 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알겠죠? 어차피 이래 평가, 우리 시가로 이걸 처분하는 시가로 평가해버리니까. 결국은, 예, 그 요걸 하지 말자. 알았죠? 그 요것도 기억해버리세요.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 모형은 뭐 안 한다? 강화상 안 한다. 알았죠? 요게 하나만 아시면 돼요. 계산 문제 요거 하나. 그럼 실제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거기 문제 제가 하나 거기 가지고, 실전 해볼게요. 284쪽입니다. 요 문제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17번 문제 284쪽에 17번 문제 찾았습니까? 문제 보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투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X 영년도 X 영년도 예. 1월 1일에 취득했다. 초에 취득했는데 얼마 주고 샀죠? 4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죠? 40만원에 샀다가 자, 이 취득원 이 부동산의 내용에서 10년입니다. 잔존가치 없다. 그죠? 2년도 12월 말에 몇 년 지났습니까? 예? 네? 그렇죠. 3년 지났죠. 그죠? 3년 후가 된다. 그죠? 아, 이거는 3년. 이 영년 2000년이니까. 그죠? 여기 3년 지났다. 3년 후에 보니까 시가가 얼마 돼 있죠? 얼마? 공정 가치 얼마 돼 있죠? 50만 원이잖아. 그죠? 50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걸 그다음에 3년도 초에 1월 1일 날 이걸 팔았습니다. 처분. 이걸 팔았습니다. 그죠? 이걸 또 팔았다. 1년 후 그 다음에 연도만 바뀌었습니다. 그죠? 12월 말일이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팔았습니다. 그죠? 처분했다.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예, 48만 원에 팔았네. 예. 요 문제잖아. 문제가 그 문제는 좀 길어도 딱 요약하면 이거잖아. 다시 보세요. 요게 우리가 1월 1일 날 샀다, 40만에 샀다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요 평가해 보니까 50만 원 됐더라. 그 다음 날 팔았습니다. 48만 원에. 그럼 물어보는 게 뭐죠? 처분 손익 얼마고 묻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묻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무슨 모형이라 그랬습니까? 문제가. 그렇죠. 거기 보니까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원가 모형을 선택했다 하는 말이 보이죠? 네 번째 줄에 원가 모형, 예. 찾았습니까?
강가상하는 모선법, 정액법. 그죠? 자, 요걸 자, 보세요. 무슨 모형? 원가 모형입니다. 원가 모형은 뭐라 하는 거? 원가를 하는 길을 걷잖아. 원가, 원가, 원가. 자, 여기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치대 원가죠. 원가는 놔둬야 되잖아. 이거 무시해야지. 원가 모형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지. 무슨 말 알겠죠? 요걸 시가 평가 안 하니까. 재평가나 이거 하면 공정하신 모임은 이걸 해야 되지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파는 거잖아. 그죠?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40만원 주고 샀다가 3년 후에 48만원에 팔았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40만원짜리를 48만원에 팔았다. 이 말이지. 그냥 보세요, 보세요. 이따가. 예. 그런데 뭐는 해야 되지? 기간이 3년 지났으니까 뭐? 강가상가 해야 되지. 그죠? 강가상가 했잖아. 세줘야지. 강가상가. 요거만, 강가상가 좀 한 문제 한번 보세요. 내용에서 몇 년입니까? 10년. 1년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4만원. 3년 지나서 얼마? 15만원. 그죠? 다시. 1년에 4만원이잖아요. 3년 지났죠. 얼마입니까? 12만원. 요거 빼야죠. 요거 빼고 남아. 얼마 남았습니까? 28만원짜리죠. 28만원짜리 얼마에 팔았습니까? 48만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20만원. 답. 요게 답이다. 아시죠? 그죠? 자, 다시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가 모형은 시가를 무시했다. 그죠? 이걸 무시했잖아. 바로 40만원짜리를 팔았는데, 3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강가상 해줘야지. 아셨죠? 자, 이제 원금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요거, 여기 보세요. 요거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문제를 바꿔봅니다. 만약에 공정가치 모형으로 한다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공정가치 모형이다. 자, 문제를 이제 요거 지울게요. 다시, 보세요. 자, 이 문제인데,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공정가치로 시가를 해라 이 말이잖아. 그럼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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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만원짜리 얼마 되었습니까? 50만원 되었죠? 강가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40만원짜리가 50만원 되었다. 여기 얼마 올랐죠? 10만원 올랐잖아. 요걸 요래 팔았죠? 요거 얼마 손해봤죠? 2만원 손해봤잖아. 요거는 이익방거나 요거 평가했으니까 무슨 이익? 평가이익. 요거는 무슨 손실? 처분 손실. 요거 얼마고 물어서 답을 얼마? 마이너스 2만원. 답. 요게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공정가치 모형은 강가상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40만원짜리가 50만원 됐으니까 10만원 올랐네. 요거는 무슨 이익? 평가이익.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 답 얼마? 2만원. 이해되죠? 그죠? 요거 한 문제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투자 부동산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시험 나오면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원가 모형 또는 요래 두 개죠. 하나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 이제 뭐. 여기까지 해서. 그럼 이제 우리 자산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자산. 벌써 이제 회계 원리 과정의 50%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현예주 외상권 기타까지 다 했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부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